안녕하세요. 김태비입니다. 오늘은 머릿속을 좀비처럼 텅텅 비우고 싶을 때 제가 가끔씩 하는 게임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즐겁기도 하지만 뭐 결혼, 취업, 엄친아 뭐 이런 얘기 등으로 인해서 상처와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고요. 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도 지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플레이해도 적당한 스트레스와 적당한 목적을 줘서 플레이어의 뇌를 갉아먹는 아주아주 적당한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Satisfactory라는 게임입니다. 네, 저는 이 게임을 거의 6개월에 한 번씩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찾는 순간은 이렇습니다. 그냥 내 속을 비우고 싶을 때, 뭐 침대에 누워있으면 머릿속이 자꾸만 고민거리가 넘쳐날 때, 또는 그 고민거리를 날려버리고 싶어서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는 것마저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 뭐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정말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뭔가는 하고 있다고 느끼고 싶을 때 저는 이 게임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끔가다 저는 이제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뭐 생각, 고민, 뭐 정신, 뭐내 속에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일상에서 이제 나도 모르는 순간 쌓였던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처,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저는 이 게임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게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게임의 개발사는 커피스테인이라는 제작사인데요. 커피스테인 제작사에서 만든 게임을 한번 보면요. 2011년 생텀 1탄, 2013년 생텀 2탄, 2014년 고트 시뮬레이터? 네, 염소가 나오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이 그해 고티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지금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Satisfactory를 발매하게 됩니다. 저는 생텀 2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커피스테인 제작사의 게임들은 제가 플레이해보니까 커피처럼 아주 옅은 그런 중독성이 있고요. 뭐 무시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약간 아메리카노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생텀 2는 핸드폰으로 흔히들 플레이하는 그런 디펜스 게임입니다. 제가 한때 모바일 그 디펜스 게임에 빠져가지고 현질 그냥 Satisfactory 이 게임 내용도 아주 심플합니다. 예. 장르는 크래프팅, 기지 건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가끔가다 이제 필드에 외계 생명체도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전투가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전투는 상당히 찌질합니다. 공돌이가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게임 내용은 외계 행성에 보내진 공돌이가 이제 필요한 자원을 모아서 고용주인 픽싯이란 회사로 이제 보내면 되는 정말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 자원인 석회석, 철광석, 구리 이세 가지를 채취해서 그것들로 또뭐 2차 가공하고 3차 가공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또 새로운 자원, 석탄, 뭐 석유, 뭐또 희한한 자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게임 내에서 이제 몇 가지 목적을 달성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해제되면서 더 좋은 장비하고 더 많은 건물들 이런 것들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게임 속에서 철광석을 채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철광석이 고갈이 나야 되는데 스타크래프트의 무한맵처럼 자원이 한정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을 건설할 때 이제 100의 자원이 소비됐다고 한다면 그 건물을 철거해도 고스란히 100의 자원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은 남아도는 반면 게임이 진행될수록 그 자원들을 좀더 복잡하게 뭐 2차, 3차 이렇게 4차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자원들을 거미줄처럼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해서 또 다른 제품을 만들고 뭐 그런 식입니다. 자원이 하나 추가되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마다 공장 전체 이제 제품 생산 라인을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뭐 색다른 자극을 주는 게임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복잡할 것도 없고 뭐 머리를 쓸 것도 별로 없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그냥 개인적인 욕심에 좀더 깔끔한 생산 라인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뜯어 고칠 뿐이지 뭐 생산 라인 자체를 막 덕지덕지 뭐 지저분하게 막 갖다 이어붙여도 물건은 잘 나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석유를 시추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품이 하나 더 늘어서 생산 라인을 다시 다 고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제 생산 공장 뭐 기계들이 가득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다시 한번 생산 라인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왔는데요. 이게 한두번 정도 이렇게 뜯어 고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게임이 확 질리거든요. 제가 이제 이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한 3일, 4일 그 정도 이제 열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딱 질리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이 이제 딱 질리는 순간이 와가지고 이 상태로 공장을 짓다 말고
그냥 게임을 이제 접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순간이 또 찾아온다? 아, 그럼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게임이 뭐 정기적으로 하여튼 시즌을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품 생산 라인도 바뀌고 좀 뭐 순서도 바뀌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할 때는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튜토리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튜토리얼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그냥 아주 그 심플하게 나오기 때문에 매번 새로 시작할 때마다 튜토리얼을 다시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질리지도 않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우주 엘리베이터. 자, 이 우주 엘리베이터로 우주로 이제 물건들을 모아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게 우주 엘리베이터가 그 존 스칼지 소설 SF 소설인데 노인들의 전쟁인가? 거기에 이게 처음 나오거든요. 아바타도 영향을 받은 그런 소설인데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표현한 그 우주 엘리베이터를 게임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와, 고스란히 똑같이 해놨네. 그리고 지금 이 바닥에 깐 것들이 전부 시멘트거든요. 엄청나게 깔아놨죠, 시멘트로. 이게 거의 뭐 시는 아니고 구 정도? 구보다는 좀 작고 동네 하나 정도는 지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멘트 바닥을 지금 엄청나게 깔아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닥에는 밤이 되면 뭐 거미, 괴물도 나오고 살짝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지상보다 높은 곳에 이렇게 해놔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상당히 높은 곳에다 제가 이 공장을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은 바닥하고 꽤 높죠? 차이가 나죠?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철광석, 석회석, 뭐 구리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이제 석탄하고 석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요. 석탄은 1700km, 석유는 저쪽으로 한 1700m가 아니고 1700m, 1800m 이렇게 떨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한 노가다를 요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타이밍에 게임이 갑자기 질려서 이제 게임 소개도 할 겸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언제 보게 되냐면 다음번에 뭐 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다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나 뭐 1년 뒤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소개 영상을 끝으로 올해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오늘도 게임 소개 영상이긴 한데 알짜배기는 없고 부족한 영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 부족한 영상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